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집 논에 왔습니다. 이 논에 왔는데 이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비도 많이 오고 또 태풍이 이제 두 번 지나가는 바람에 이제 올해 이거 벼가 이제 쓰러진 집이 많이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을 찍으러 저희 이제 논에 왔는데요. 지금 이제 보시면 요 아래가 이제 우리 논이고 요 위가 이제 이웃 논인데 지금 벼가 이 똑같은 그 옆 땅인데 이렇게 벼가 다 쫙 깔려 있습니다. 근데 이 벼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간 벼 이삭은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제 썩게 되고 또 날씨가 흐덕지근할 때는 싹도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벼농사 치시면서 참 논농사가 쉽다고 하더라도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이제 또 그동안에는 또 태풍이 이제 별로 없어서 조금 거름을 많이 주고 좀 또 뭐 또 이 벼 종자가 조금 키가 크고 그러더라도 이제 별로 쓰러지지 않고 농사가 잘 됐었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키가 이제 품종이 좀 키가 이제 크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거름기가 좀 이제 많아가지고 좀 배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또 논에다가 그 용성인비나 이제 규산지를 좀 이제 뿌리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전혀 안 뿌리셔가지고 이 벼대가 힘이 없을 때 또 벼가 잘 넘어갑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논농사를 지으시면서 그 가능하면은 논에다 규산지를 내시면 이 벼가 굉장히 그 벼대가 튼튼하고 억시고 그래가지고 예지간한 바람에는 벼가 안 넘어가고 좋으니까 꼭 내년부터는 꼭 이 논에다 꼭 이 규산지를 뿌리시기 바랍니다. 이 규산지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소석해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이 규산지이 금방 올 가을이나 내년에 못 뿌리시게 되면 용성인비라도 100평에 한 푸대씩이라도 사서 뿌리시면 조금 더 뿌리셔도 되고 하여튼 다음은 뭐 열마지기면 한 10푸대에서 15푸대라도 용성인비를 뿌리시면 훨씬 벼가 더 잘 여물고 벼대도 더 강해지고 더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논에는 이제 주산지를 1년에 많이 뿌릴 때는 한 70개, 한 80개씩 논에다 뿌리는데요. 그 규산지를 뿌리게 되면 예지간한 그 비바람에는 좀 벼가 덜 넘어가고 또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지금 이 저희 논에는 아직까지는 벼가 넘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게 하고 또 규산지이 이제 또 논에 성분이 많게 되면 또 벼도 또 잘 여물고 그러니까 저 내년부터는 용성입니다. 규산지를 꼭 뿌리시기 바랍니다. 이 벼는 이제 저희 집 그 벼는 작년에 삼강벼를 심었는데 이 삼강벼는 이 주남벼보다는 좀 키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삭거름을 주실 때 잘 주셔야지 거름기가 저 많아가지고 벼가 잘 된 데다 또 이삭거름까지 주시게 되면 이렇게 또 비바람 치고 태풍이 오는 애는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삼광벼 같은 경우는 그 이삭거름을 잘 맞춰 주셔야지 좀 어렵더라고요. 제가 작년에 삼광벼를 심었는데 이 삼광벼가 이 쌀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삼광벼를 심어봤는데 이 주남벼보다 키가 좀 더 커가지고 이삭거름 주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냥 주남벼로다가 바꿨는데 주남벼도 옛날보다는 키가 좀 많이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 주남벼는 쌀맛도 괜찮고 또 키도 적당히 크고 또 소출도 또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또 주남벼를 한번 심어봤습니다. 네, 올해는 이제 그 병충해는 아직까지는 홍역나방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벼가 잘 여무는데 좀 아쉬운 것은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이 벼가 패가지고 그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잘 여물어야 되는데 너무 흐리고 비가 자주 오니까 수정이 좀 떨어져가지고 수정이 좀 덜 돼서 좀 쭉지는 좀 있어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아마 올해는 좀
수확량이 더 많지 않겠나 이제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이 농사는 이제 제가 벼농사는 많이 안 짓고 여기 일본마지기 져서 그냥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데, 제가 매년 농사를 접어게 되면 이 벼는 가능하면 좀 깊이 갈아야 이 벼 이삭도 좋고 또 벼도 잘 여물고 그럽니다. 그렇게 하고 이 모를 심으실 때도 그 논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이 넘어 보이게 심어도 이 통풍이 잘 안 지서 넘어갈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또 이 농사 지시면서 이제 그 물을 이제 못 심고 나서 보통 한 12일에서 12일 정도 되면은 또 이제 가지걸음을 주고 그랬는데, 이 가지걸음을 또 알맞게 잘 주셔야 되고, 첫 번째는 이 마지기당 보통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일본 마지기에 이제 복합 비료를 보통 한 15짝을 이제 주는데, 논에 따라서 조금 둘 덜 주더라도 또 이제 논이 잘 되면 논이 땅 그런 땅에서는 좀 덜 줘도 되는데, 저희 같은 땅에는 이게 여러 배미를 한 배미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 벼를 이제 되는 걸 보면 복합 비료 15짝을 줘도 그렇게 무지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매년 이제 15짝을 줍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모를 심고 나면은 이제 가지걸음이라 그래 가지고 요소를 또 3짝을 주는데, 3짝을 올해도 줬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삭걸음은 또 이제 그렇게 너무 노란 거 같고 검지 않아서 또 이삭걸음을 또 3짝을 줬습니다. 그래 가지고 총 비료가 이제 15짝에다 6짝, 일곱마지기 농사 짓는데 이제 21짝이 들어갔는데, 그냥 작년보다는 이제 소출이 좀 더 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이삭걸음 주기 전에 저 그 논을 좀 한번 물을 빼셔가지고 이 논이 좀 갈라지고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고 그러면 이 볕대가 또 더 튼튼해서 비바람에 좀 넘어가지 않고 나눠서 더 좋고요. 물을 1년 내내 이제 논에다 물을 가두게 되면 이 볕대가 물러가지고 비바람 칠 때 또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저는 올해 너무 보이게도 심지 않았고 또 걸음도 알맞게 주고 그래서 그냥 벼가 이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, 이제 올 같은 경우는 물도 1년 내내 가둬놓고 또 이삭걸음도 많이 주고 가지걸음도 많이 주고 또 논에 이제 밑걸음으로서는 이제 복합비를 적당히 뿌리셔야 되고, 또 이제 규산지를 안 낸 논에서는 또 볕대가 더 무르기 때문에 또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벼농사를 지실 때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규산지를 뿌리시고 또 용성임비도 뿌리시고 또 벼가 너무 잘 되는 논은 너무 보이게 심지 말고 알맞게 잘 심으시고, 그 다음에 또 이 이삭걸음을 주실 때 벼가 아침에 논에 가셔가지고 벼 입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던지 너무 검던지 그렇게 하실 때는 조금 이삭걸음을 욕심부리시지 말고 조금 줄여서 주시면 이 벼가 비바람이 쳐도 좀 넘어가는 게 덜 하겠습니다. 이 벼가 한번 쓰러지면 이 벼 비러 오신 분이 잘 벼주지도 않고 또 빈다고 하더라도 이 속에서 싹이 나고 벼가 썩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출도 많이 덜게 되고, 또 이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쪄도 쌀 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벼가 한번 쓰러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소출도 덜고 또 쌀도 미질도 덜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, 가능하면 농사 지시면서 벼가 쓰러지지 않고 벼가 수확할 때까지 잘 여물어야 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 가든지 아니면 이제 동네 주변에 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개 이 쓰러진 논들이 이 벼가 좀 더 잘 된 논들이 좀 많이 쓰러지고, 그래서 내년부터는 너무 욕심부리시지 마시고 그 논마다 다 걸음 주는 게 틀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매년 농사를 접으면 물론 걸음도 이제 조금 지나치게 좀 많이 주면 벼는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인데, 만약에 또 걸음을 많이 주실 때는 꼭 규산지를 내셔서 이 벼가 쓰러지지 않게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녁 때 논에 와가지고
논 상태를 보니까 지금 이제 노랗게 염으로 가고 다행히 벼가 이제 쓰러지지 않아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옆에 이 논도 지금 해마다 여기 논이 벼가 잘 되는데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벼 필 때 걱정도 되고 또 저 속에 있는 거는 날씨가 후덥지근하면 싹이나 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. 이거를 일으켜 세워서 묶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일으켜 세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벼농사를 지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농사 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몇 대기도 지금